개컵 확 진짜 확 상처 주성이 너무 밝아. 요 라스트 스킨이랑 라스트 쿠션 그래서 뭐가 다르고 뭐가 더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가 매우 그지 같은 진홍행입니다. 아주 한 달을 못 가요 머리가. 한 달을 아주 초코송이로 나타났는데요. 저렴이 중에 저렴이죠. 삐아에서 라스트 스킨 파운데이션을 정말 잘 썼는데 이렇게 라스트 스킨 쿠션이 새로 나와가지고 라스트 파운데이션이랑 라스트 쿠션 반반 얼굴에 발라보면서 서로의 각 장단점을 테스트해보고 싶어가지고 파운데이션, 쿠션 뭐가 더 좋을까 리뷰 준비했습니다. 삐아 라스트 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단독 리뷰를 했던 제품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리뷰가 궁금하시면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자세한 리뷰 보시면 되고요. 오늘 주인공은 라스트 쿠션이기 때문에 쿠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삐아 라스트 쿠션은 21,500원으로 출시가 됐고요. 오픈 이벤트로 12,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나왔고요. 저는 가장 어두운 내추럴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쿠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얇은 케이스로 나왔고 퍼프도 얇게 나왔고요. 퍼프의 느낌은 매끈 포슬포슬한 느낌입니다. 라스트 스킨이 조금 더 옐로우 빛이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쿠션이 조금 더 밝다. 두 제품 다 가장 어두운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가져왔고요. 카메라 땡겨. 쿠션 바르기 전에 제 피부 타입 먼저 말씀해드릴게요.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 피부고요. 평소 25호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오늘의 스킨케어는 토너 앰플 크림으로 했고요. 얼굴에는 모공 프라이머, 선크림, 베이스 등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삐아 라스트 스킨 발라줄게요. 물처럼 막 흐르는 그런 제형이 아니라 굉장히 띡한 피부에 착 붙는 그런 느낌인데 일단 처음은 얇게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리뷰하고서 한동안 진짜 정말 잘 썼어요. 확 극강 커버가 아니라 정말 얇게 올려줌으로써 예쁜 느낌이어서 이건 기본 두 겹은 깔아줘야 돼요. 제가 정말 얇게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부 매끈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쿠션 리뷰인데 라스트 스킨을 극찬을 하고 있네 지금. 이 제품이 옐로우 베이스라서 저처럼 25호인 분들이 발라도 너무 밝아, 미친듯이 밝아 이런 느낌이 없어요. 머리를 자르러 가야 되는데 완전 오니길이 아닙니까 지금 제 머리. 제 얼굴에서 왼쪽은 라스트 스킨에 발라줬고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라스트 쿠션 여기에 처발처발 해줄게요. 그냥 털이 보일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 아주 개떡 같은 피부예요. 막 여기 상처 주성이 뚜껑이 좀 덜어가 조금 색깔이 밝을 것 같아. 제 잡티 조금 더 가까이 봐주세요 여러분. 나가면 안 돼. 이 정도. 쿨링감은 아주 살짝 있어요. 퍼프가 얼굴에 닿았을 때 전반적으로 살짝 얼굴의 느낌이 느껴지는 얇은 퍼프 알죠? 두꺼워서 팡팡팡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손으로 치는 듯한 내 얼굴의 그 텍스처가 느껴지는 첫 발림성은 파우더리한 느낌인데요? 얘는 파우더리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쫀득하게 올라가는데 파우더리한 느낌인데? 뭔가 찍고서 퍼트릴 수 있는 느낌이 아니라 찍으면 바로 그 부분을 밀착 커버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살짝 퍼프 찍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정리해주면은 풀어진 느낌이고 손목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라스트 스킨 쪽이 조금 더 어둡고 라스트 쿠션이 조금 더 밝아요. 조금 더 탁한 옐로우 빛이고 이쪽은 조금 더 상아빛이 도는 옐로우 느낌이에요. 피부 바깥에서는 은은하게 약간의 광이 돌지만 피부에 밀착시켰을 때는 진짜 확 매트한 뭔가 두 개 제형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이것도 저는 세미매트하다고 느꼈는데 라스트 스킨보다 조금 더 매트하게 올라가는 게 라스트 쿠션이었어요. 겨울철에 건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건조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 두 제품 다 향이 막 나는 그런 제품이 아니어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에 부족함 없이 잘 올라가서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라스트 쿠션의 첫인상은 가볍게 올라가지만 라스트 스킨보다는 파우더리하게 올라가고 컬러감도 조금 더 밝아서 한 23호 분들이 안정적으로 화사하게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컬러였어요. 지금 시간은 오전 10시 52분이고요. 4시간 5시간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 안녕. 지금 시간은 3시 27분입니다. 라스트 스킨은 뭐 오늘 주인공이 아니니까 쿠션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이쪽에 유분이 조금 더 올라온 게 보이시나요? 조금 더 가까이 보여드리면 코 옆 끼임 없고 눈 밑 주름 끼임 없고요. 턱에 몽글몽글 뭉침 현상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라스트 스킨보다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어서 아 이게 건조해가지고 뜨면 어떡하지? 걱정을 진짜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분이 올라와요. 처음과 동일하게 피부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저는 처음 발랐을 때 피부 표현보다 피부에 유분이 올라온 이 피부 표현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속건조도 없었고 다크닝도 조금은 있었지만 처음처럼 화사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스트 쿠션을 바른 쪽에만 수정 화장 해줄게요.
이렇게 지금 수정 화장을 해줬는데요. 확실히 다크닝이 있어서 수정 화장 했을 때 조금 더 밝아졌죠. 그리고 톤이 한 번 더 잡히면서 정말 매끈하게 피부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수정했을 때 두께감은 생기지만 모공 끼임이나 주름 끼임은 없었어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삐아 쿠션 이렇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삐아는 립만 잘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도 잘한다. 얇게 올라가면서 피부가 편안했던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지속력 테스트에서도 굉장히 우수했고 하지만 저처럼 어두운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를 쓰시면 너무 밝을 것 같아서 컬러 선택이 조금 아쉬웠고 제일 아쉬웠던 거는 쿠션 케이스인데 이렇게 쿠션을 끝까지 열잖아요? 뚜껑을 열면 여기가 살짝 헐거워서 이렇게 톡 빠져요. 제 것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쿠션 자체가 용기가 너무너무 얇아서 부실했던 점도 조금 아쉬웠지만 쿠션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강추까진 아니어도 한 궁금하셨던 분들은 구매해보실 수 있고요. 요 라스트 스킨이랑 라스트 쿠션 그래서 뭐가 다르고 뭐가 더 좋은 거야? 나는 조금 더 극간 커버와 화사한 걸 원한다 하시면 쿠션을 나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컬러에 자연스러운 커버를 원한다 하시면은 라스트 스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오늘 영상도 오늘 옹행이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쿠션 리뷰를 해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늘 써 머리도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조금 많아. 하지만 난 시간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삐아 너무 예쁘이야.